저 인생 논하는 거잖아. 그치? 공무원이 논아봤자 논한 공무원이지 뭘. 승진 안 할 거야? 아이씨. 이무배 중국으로 바르고 밑에 있던 홍상필이가 6개월 전에 출소했어. 근데 원래 얘가 뭐 하던 애야? 깡패. 그치. 깡패였던 새끼가 나와서 뭐 하겠어? 깡패. 그치. 근데 이 새끼가 이무배 밑에서 무슨 맛을 봤어? 매운맛. 뽕맛? 그치. 깡패 새끼답게 나오자마자 구역 정리한다고 몇 명 담근 것 같은데 얼마 있다 시체로 나오지 않겠어? 내가 또 잘 찾잖아. 어쩌라고? 근데 그러고 정리를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해. 뭐 씨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들어봐. 근데 이 새끼들 사무실에 새로운 애들이 출근을 하네? 이 새끼들 뽕쟁이 새끼들인데? 홍상필이가 뽕쟁이들 다시 입사시켰단 말이야. 이 새끼들 뭐 하는데? 모른다니까. 근데 누구 기다리는 거겠어? 내가 볼 때 이무배 이 새끼 곧 들어온다. 너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주냐? 동생이 기회 드린다잖아. 사실 우리 아현동 정리 달려서 정신없어. 마약반에서 이무배 먹고 우린 딸려오는 상필이네 담아가고. 응? 물론 우리만 아는 비밀. 왜? 동생 상대로 자존심 상해요? 말아.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형.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 안 해줄 거야 진짜? 애가 너무 업돼가지고 말할 엄두가 안 나네. 나도 얼마 안 가. 일단 이무배 조명될 때까지 사고치지 말자. 마 형사만 조심하면 돼요. 없는 사고도 만들어치는 새끼라. 이제 아파트까지 짓고 오겠네. 잠 제대로 이거 잠잠하고 이무배 이 새끼 확실히 뜬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 밖에서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보죠. 그래. 지난번 위장 때 가스 검침복 빌려놓은 것도 그대로 있고 제가 영호 데리고 들어갈게요. 아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하려고 했더만. 얼굴이 노출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김출이니까 김출. 뭐라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마포서 왔다 마포서. 예. 네, 마포에서 오신 건 알겠고요. 아 주소 말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요. 신분증. 아니 우리가 왜 이 아줌마를 스토킹해요? 왜? 이게. 왜 몰래 숨어서 사람을 감시여? 아줌마,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나오지 마시고요. 뭘 그 정도가 아니야? 딱 그 정도로 생겼구만. 요상하게 생겨갖고. 생긴 게 뭐요? 나 진짜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그렇게 생기지 말던가. 아이고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예? 진정하시고. 당신은 스토커요. 아 갑시다 연행해. 아주 여러분 아이고 뭐 저기 장사 좀 하겠다고 동네 상권 분석하고 있었구만. 뭐 스토커? 아 입에 담기도 무섭네 거 참. 아이고 씨. 아 가! 가! 순 열하나 순 열하나 본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탑.